자, 60번 문제. 자, 운목의 광석을 800에서 1000도로 가열 팽창시켜 최적이 5에서 6배로 된 다공질 경석. 상당히 가볍겠네요. 자, 경석으로 시멘트와 배합하여 콘크리트 블럭. 그다음에 벽돌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것, 이걸 지석이라고 하죠. 그죠? 네, 이거는 문제로서는 딱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냥. 지석. 자, 이해하고 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61번 문제. 네. 자, 사감으로 넘어왔네요. 그죠? 디자인 환경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환경 쪽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법규 많이 나오고요. 그죠? 자,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제시인원이 60명인 강의실에 필요 환기량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자, 대기 중에 탄산가스 농도가 300ppm, 실내 탄산가스 농도가 1000ppm, 그 다음에 1인당 탄산가스 토출량이 0.017 세제곱미터 퍼 아워 이렇게 주어졌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기량 어떻게 겁니까? Q는 자, 발생량 M이 있고, 그 다음에 실내 허용 농도 또는 실내 농도 마이너스 실외 농도 이렇게 들어가죠. 발생량은 지금 자 최종적으로 답을 세제곱미터 파워로 뽑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0.017 인당 0.017 세제곱미터 파워 그대로 들어가고요. 몇 명이래요? 60명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실내 탄산가스 농도 1000ppm. 자, 1000ppm 그대로 가고 마이너스 몇 ppm? 300ppm. 자, 근데 ppm이라고 하는 단위는 100만 분의 1 단위.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자 소수점으로 6개 붙여줍니다. 100만 분의 1이니까요.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해서 들어가죠. 자, 그럼 요 계산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1457.14. 1457.14. 자,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럼 요걸 약 얼마라고 그래? 그냥 1460. 네, 이렇게 보자. 그죠? 네, 세제곱미터 퍼 아워.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계산 문제 요거는 이제 한두 번만 풀어보시면 다풀수 있는 유형의 문제였고요. 자, 62번 문제 갑니다. 자, 천장에 매달려 조명하는 조명 방식. 천장에 매달렸대요. 펜던트죠? 자, 조명 방식으로 조명기구 자체가 빛을 발하는 액세서리 역할을 하는 것. 펜던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펜던트 목걸이 있잖아요. 펜던트 목걸이. 이렇게 해서 목걸이가 있는데 요 목걸이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나 나온 거. 그죠? 이거 펜던트 목걸이거든요. 그죠? 자, 요 펜던트. 예, 그 형상을 기억하시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됐었죠. 자, 6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소화기구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 자,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 거리가, 자,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얼마 이내? 20m 이내, 그죠? 20m 이내. 자,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 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자, 됐고요. 자, 그럼 64번 문제.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딱 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자, 저압 옥내배선 공사 중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수 없는 공사는 뭐냐? 금속 닥트 공사예요. 닥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공기 중 닥트, 그죠? 네, 우리 공기 지나가는 닥트 있죠? 그죠? 은색으로 돼 갖고 이렇게 철판으로 돼 있는 거. 자, 그건 땅에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오픈 시켜 놓는 거예요. 벽에다 붙여 놓던지, 자, 외부에 오픈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이나 벽면에 노출해서 자 배선한 방식. 그래서 금속 닥트 공사입니다. 이 금속 닥트는 그야말로 자 금속 강판이나 이런 걸로 자 만들어 놓은 닥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매립을 할수 없고요. 자, 매립할 수 없고 겉면으로 튀어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낙트 갖고 푸는 거예요. 낙트라는 말 갖고. 자, 3번이 정답이죠. 자, 그다음 6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향 급수 배관 방식을 사용하는 급수 방식은 뭐냐? 즉 옥상 쪽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배, 자, 우리가 그 급수가 이루어지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 거고요. 자, 고가수 방식이죠. 정답 1번이 되고, 고가수 방식 어떻게 들어가요? 자, 먼저 지하에서 자, 양수 펌프로 어디로 올려줍니까? 자, 고가수로 올려줘요. 이렇게 고가수로 이렇게 올려줘요. 고가수로 이렇게 올려주면 이 고가수조에서 어디로? 여기서 이제 급수에 나는 거죠. 급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급수가 이렇게, 자, 각 층과 각실로 이렇게 하향 급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장점은 뭐냐면 하향으로 가기 때문에 중력이라고 하는 압력으로 일정하게 압력이 형성되게 돼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죠? 자, 그래서 고가수조 방식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